삼파공주님, 괜찮으십니까? 구하러 와주셨군요. 전 괜찮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 감히 이 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던 나서 나갈 생각은 마라. 곧 대사양이 오실 테니 그때까진 버텨야 해.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천파를 데리고 떠나게. 놈들을 잡아라!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깐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 상백, 다친 것은 아니... 괜찮소, 참파. 당신이 무사히... 그래,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어. 지금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 지금 배우는 조식은 다수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자, 뒤를 돌아보게. 필살기는 자네가 여태까지 배우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게. 필살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력이 모두 모였군.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걸세.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지는가?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게. 잘했네.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보라.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
일어나. 사부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 사부님, 오마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다녀오게. 보세요. 바로 저기에요. 은행골 주변에 천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다. 열어볼래? 여기서 여러 가지 자동 옵션을 제어할 수, 자동 전투의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 오마 보이세요? 확실히 처음 보는...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 분명 다 쓸 것... 이놈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 검 부딪히는 소리?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어찌...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비로나, 많이 다치셨소? 아... 천파 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천파 공주님 등의 날개가? 괴소문의 여인이 천파 공주님이란 말인가? 아... 당신, 어찌 따라온 것이오? 아, 소엽...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 어찌 여기... 죄송합니다, 사부님. 그보다 천파 공주님께 큰일이...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 네, 사부님. 목숨 걸고 천파 공주님...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비를... 갈 길이 뭔데? 부족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 이곳에서 제작할 아이템을 선택해봐. 새로 만들 무기를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 이은아, 사부님께서 이곳을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셨어. 네, 정말요? 이은아, 사부님과 대사형, 천파공주님은 어디 계셔? 몰라요. 사부님은 저쪽! 사부를 제압해! 사부를 찾아라! 사부님! 사부님!
때까지 해야겠소. 혼자서 힘을 독식하려 하는 주제에 가식될 필요 없다. 살수는 쓰지 않겠다. 하지만 다치기 싫으면 물러서라. 대사형, 사부님! 자네는 어서 천파에게 가보게. 어서! 네, 사부님! 사르마티 제자다! 다들 저놈을 제압하라! 여기서 잡힐 수는 없어. 참파 공주님을 찾아야 해. 괜찮은가? 사부님. 알고 있네. 상백이 홀로 상대하기는 힘들... 아, 도화국을 이렇게 떠나게 됐다니. 서둘러 배치우자. 이보게, 괜찮나? 주의를 경계.
나와서 이쪽으로 오시오. 심상치가 않네. 고대의 악신 흑룡을 세뇌 잠시 생명. 잠깐 멈춰봐. 아니 이리 와봐. 더는 못 참겠다.